틴커캐드 10랩 도미노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미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 영상을 쭉 봐왔다면 사실 도미노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요, 계단하고 도미노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단 12 높이의 계단하고요, 도미노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미노가 컨트롤 CV 해서요, 얘가 그러니까 계단 위에 있는 거죠. 높이 12에 맞춰서 딱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계단하고 도미노를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고요, 검정색 삼각형 Z축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D, D, D 하면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하고 도미노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D 누르고요, 만약에 계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겹치니까 겹치지 않게. 자, 컨트롤 D, D, D 이렇게 하면 도미노가 계단을 내려오겠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에 드래그를 해서 빨간색만 선택해서 그룹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10랩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계단 부분만 고정해주고요, 플레이 눌러준 다음에 여기 도미노를 이렇게 던져서 치게 되면 와르르르 계단에 도미노가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모양, 마치 DNA처럼 회전하는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컨트롤 D 눌러주고요, 움직이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까지. 이 상태로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자, 이렇게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로 빨간색만 선택을 해서 그룹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10랩 넘어가서 여기 빨간색 도형만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장난감을 던지면 이렇게 계단 따라서 우르르 넘어지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단과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만들어서 올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도형이 이렇게 겹쳐버리는 경우에는 도형이 마치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삥 하고 밀면서 살짝 움직이게 됩니다. 삥. 자, 그래서 도형이 겹치지 않게 주의만 해서 배치를 하면 계단 모양의 도미노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계단으로 간단하게 보여준 거라면 예쁜 계단 모양의 도미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팅에서 크기를 일단 500으로 바꿔주고요, X창 눌러서 닫아주겠습니다. 이번엔 하트 계단 도미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도미노 모양도 이 하트 모양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두께 4, 그리고 색깔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도미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를 살짝 잘라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밑에를 잘라야 도미노가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랐고요, 얘를 회전시켜서 90도 회전시켜서 세우고 D 눌러서 도미노를 세워줬습니다. 얘를 이제 도미노 자체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단, 계단도 하나 만들어야죠.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저는 하늘색으로 바꿨고요. 계단은 한 80, 여기는 한 30, 높이는 12 정도. 이렇게 계단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트 도형 컨트롤 C, 컨트롤 V 먼저 해서요. 자, 여기다가 올려주겠습니다. 높이는 12만큼 올리면 되죠. 그리고 이 두 도형 L 눌러서 가운데 정렬 한 번만 맞춰줄게요. 자, 그러면 이 계단과 하트 도형을 이제 복제해서 계단 하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요. 컨트롤 D 눌러서 얘를 자 이렇게 옆으로 계단이잖아요, 계단. 옆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넘어질 때 서로 치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도 이렇게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8 올렸네요. 자, 이 상태로 풀리지 않게 선택된 네모점이 풀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하트와 계단이 총총총 같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얘를 살짝만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10도? 자, 10도. 근데 이제 요 계단하고 이렇게 블럭이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위치를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주고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를 계속 모양을 봐가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짜잔! 잘 될까요? 자, 사실 이게 몇 번째 찍는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단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계단만 선택을 할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용해서 최대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키를 눌러서 하늘색 계단만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계단만. 뿅. 그래서 그룹 만들어 줄게요. 자, 하늘색 계단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 10렙에 넘어가서 구속 조건을 주는 게 편해서 그룹을 먼저 만드는 건데요. 뒤로 가기.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테스트, 10렙에 넘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지. 그래서 이 하늘색 계단은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자, 넘어가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하나가 다시 떨어지기는 했는데 뭐 마지막 하나를 빼죠, 뭐. 자, 그러면 얘는 더블 클릭해서 하나 빼고요. 하트도 하나 빼고요. 짜잔. 자, 그럼 여기 전체 선택해서요.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고요. 그 다음에 M 눌러서요. 이제 뒤집기죠, 뒤집기. 하트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트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만 좀 줄여줄게요. 여기 안에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도미노를 컨트롤 D 눌러서 이쪽에다가 컨트롤 DDDD 그리고 여기 도미노를 컨트롤 D 눌러서 M 눌러서 옆으로 뒤집기. 짠! 하면 하트 계단 모양의 하트 도미노. 얘를 물론 이제 장난감을 던져서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자, 하트로 시작했으니까. 자, 여기에 빨간색 하트를 만들어 놓고요. 얘를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마구 눌러서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에 여러 개의 도형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심랩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계단은 고정, 이쪽 계단도 고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트가 여러 개가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주면 자, 나의 하트를 받아라! 뿅! 우르릉쾅! 넘어간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지금 도형이 많아서 조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도형이 하트 모양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잘 보이게 다시 플레이 뿅. 그러면은 이렇게 하트가 많아지면서 얘네가 도형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퉁퉁퉁퉁퉁퉁 마치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트가 우수수수수수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단, 도미노하고 계단을 같이 올려둔 상태에서 모양을 복제해 나가면서 도미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직선 계단 위아래 뿐만 아니라 곡선 형식으로 꺾이는 계단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미난 계단 아이디어를 넣어서 도미노를 디자인해 보세요.